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무덥던 여름이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주말마다 내렸던 비와 코로나 4단계로 그동안 외출을 못했던 시민들은 오랜만에 집을 나섰는데요. 가을이 오는 길목을 유재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여름 뜨거운 열기가 사라지고 선선한 가을 기운이 느껴지면서 도심 공원과 인근의 산과들엔 나들이객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대전의 낮 최고 기온이 24.8도에 그치는 등 구름 낀 하늘에 시원한 바람이 불면서 대전 엑스포 시민공원과 한다 수목원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야외지만 거리 두기를 지키면서 드문드문 떨어져 앉았고 어린이들은 마스크를 쓰고 자전거와 스케이트보드를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빠하고 동생하고 날씨도 좋아지고 시원해져서 같이 보드 타러 나왔어요. 나오니까 기분이 좋고 시원하니까 상쾌하고 좋아요. 대전 근교 놀이시설엔 코로나로 인해 정원의 절반만 입장이 가능한 가운데 주말마다 내린 비 때문에 나들이를 하지 못했던 어린이 관람객들이 부쩍 많았습니다. 코로나 4단계 마지막 날 거리 두기를 지키며 오랜만에 우리 밖으로 나온 동물들을 구경하며 신나는 휴일 한때를 즐겼습니다. 비도 안 오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애기랑 동물원에 놀러 왔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책 속에서만 보던 동물들을 실제로 보니까 더 신기해하고. 그동안 코로나 4단계 거리 두기를 지켰던 대전 지역도 내일부터 3단계로 완화된다는 소식에 도심 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엔 평소보다 많은 쇼핑객들이 찾았습니다. 성큼 다가온 가을 날씨 속에 대전과 충남 지역 고속도로 곳곳에선 나들이길에서 돌아오는 차량들로 구간구간 극심한 정체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TJB 류재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수박을 심었던 논에 벼을 두 번 재배하는 삼모작이 시도됐습니다. 그것도 70대 농부가 도전하는 것으로 성공하게 되면 충남 돈에 보급될 전망입니다. 조상환 기자입니다. 가을 수확을 앞둔 논에는 벼 이삭이 모두 나와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비닐하우스 안에 이 논에는 이제 막 보내기를 마친 어린 벼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도되는 삼모작으로 11월 중하순 수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양군 청남면에 하우스 시설이 되어 있는 이 논에서는 지난 봄 수박을 심어서 5월까지 수확한 데 이어 6월 초 극조생종 벼인 빠르미를 심어 69일 만인 8월 17일 수확했고 9일 만에 다시 빠르미 찰벼를 이양했습니다. 국내에서 첫 시도되는 삼모작입니다. 빠르미를 수확하고 나니까 다음 작계에 들어가려면 수박을 들어가야 되는데 한 5개월 동안 놀게 됐어요. 그래서 벼를 심게 됐어요. 한번 시작해보는 거예요. 70대 농부가 삼모작에 나선 것은 같은 농토에 계속해서 같은 작물을 재배할 때 나타나는 연작장애를 피하기 위한 것인데 얼마 전 수확한 빠르미 벼는 시바르당 400kg으로 일반 벼에 비해 80%의 수확량을 거뒀고 11월 수확량은 이보다 약간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부여에서 빠르미를 재배했던 농민은 곧 오이를 심는 삼모작에 들어갈 예정으로 충남에서 연이은 도전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청량에서는 보시다시피 저희가 세 번째 작물로 벼를 다시 이양을 했고 그 부여에서는 벼를 수확한 후에 오이를 재배하는 삼모작 체계를 지금 저희 갖추기 위해서 올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의 기술지도를 통해 시도되는 삼모작은 서산과 당진, 공주 부여 청양 등 지역별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감자와 오이, 마늘 등 작목을 달리하고 있는데 첫 시도되는 올해의 성공 여부에 따라 삼모작 경농이 빠르게 확산될 전망입니다. TJB 조상환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서 오늘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모두 81명이 추가됐습니다. 대전에선 신세계 백화점 내 카페 직원 3명을 포함해 유성구의 헬스장 관련 확진자 가족 1명이 추가되는 등 모두 2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남에선 천안과 아산 등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모두 51명이 추가됐고 세종에선 모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27일 개점한 대전 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 백화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신세계 백화점 5층 카페 직원 한 명이 지난 1일 발열 증상으로 조기 퇴근한 뒤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같은 매장에서 근무하던 직원 2명도 오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세계 백화점 측은 백화점 근무자 전원에 대해 검사를 진행 중이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내일 하루 임시 휴점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부산과 경기도 분당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해 김밥을 먹은 20대 여성이 숨지는 일까지 벌어졌죠. 이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세균인 살모넬라균이 원인으로 밝혀졌는데요. 식중독하면 여름에만 조심하면 될 것 같지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는 요즘이 가장 위험할 때라고 합니다. 이경은 개건의학전문기자가 닥터리포트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지난 7월부터 두 달 동안 부산 밀면집과 경기도 분당 김밥집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해 700여 명이 감염됐습니다.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식당에서는 모두 살모넬라균이 검출됐습니다. 살모넬라균은 닭과 오리 등 가금류의 배설물에서 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식중독균으로 여름부터 꾸준히 증가해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식중독은 여름철 대표 질병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면서 식품 관리에 소홀해지는 이맘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그 상온에 음식을 두었을 때 그 오염되는 이제 균에 의한 이제 음식물을 섭취하고 그것에 의해 이제 그 식중독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은 김밥 등 달걀을 재료로 사용하는 조리식품에서 오염된 달걀을 사용했을 때 주로 발생합니다. 특히 달걀 겉면에 균이 묻어 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달걀을 만진 뒤엔 세정제 등을 이용해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살모넬라균은 75도 이상 온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하면 모두 소멸되는 만큼 만들어 놓은 음식은 냉장 보관하고 먹기 직전 반드시 데워 먹는 게 좋습니다. 다만 식중독균에 오염된 음식은 냄새나 맛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음식을 바로 먹었을 때 이제 상한 음식이란 걸 이제 느끼기가 쉽지 않고 또한 설탕만 섭취했을 때에도 식중독 증상을 발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보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바로 폐기를 하시는 것이죠. 가을 식중독은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음식 조리와 보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만약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끓인 물을 마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발열과 복통 등의 증상이 하루 넘게 지속된다면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TJB 닥터리포트 이경은입니다. 충청권에서 열린 민주당 첫 지역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틀 연속 과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 후보는 어제 대전 충남 순회 경선에서 54.81%를 얻었고 오늘 세종 충북 경선에서는 54.54%로 충청권 누적 투표율 54.72%를 기록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오늘 29.72%를 기록해 어제 27.41%에 이어 충청권 누적 투표율 28.19%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3위 정세균 후보는 충청권 누적 투표율 7.05%, 추미애 후보는 6.81%로 4위, 박용진 후보 2.37%, 김두관 후보 0.87%였습니다. 충남 서해에서 레저보트 표류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출항 전 안전점검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지난 3일 홍원항 인근 해역에서 1.5톤급 레저보트가 손상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예인하는 등 주말 이틀간 보령과 홍성, 서천 해역에서 표류 레저보트 15척에 47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원인은 엔진과 배터리 등 기관 고장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료 고갈과 추진기 고장이 각 한 건이었으며 이는 이달부터 주꾸미 금어기가 해제되면서 낚시용 레저보트 출항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충남도가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 정착을 돕는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 기업과 청년을 모집합니다.
지원 분야는 도내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100명과 도내 실업계고 졸업 예정 학생 100명이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인 이상인 중소기업 100곳과 충남교육청이 선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 100곳입니다.